지난 2018년 대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한일 간 정치 외교 관계가 악화하면서 경제 교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한국경제연구원은 한일 관계가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2019년을 기준으로 전후 2년간의 교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양국 간 교역 규모가 뚜렷하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주요 교역액은 중국이 -4.7%, EU -4.8%, 일본 -11.9%를 기록했습니다. 한경연은 일본도 2019에서 2020년 중 대한 수출액이 14.7% 감소했음을 감안했을 때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악화된 한일 관계가 양국 경제 모두에 피해를 주고 있어 양국 관계 정상화를 통해 경제적 악영향을 차단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.